4절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리고 주변 관계가 어떤지, 그 사람을 자세히 볼수 있는 하나의 이력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주는 어제 제가 상담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에서 좀 길게 상담을 했는데, 저희는 이게 사주를 적다 보면 적음과 동시에 이 사람이 어떤 흐름을 갖고 있는가 벌써 읽게 됩니다. 제가 이 사주를 적으면서 참 사연도 많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상담한 사례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분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유튜브에 제가 이 사주를 한번 올리려고 한다. 허락해 주시겠냐 하니까 이분이 괜찮다. 저에게 허락을 했기 때문에 이 사주를 제가 올리게 됩니다. 함께 명략을 공부하는 사람은 혹시 명략을 공부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사주를 가지고 저와 함께 풀어보도록 함께 해보기 바랍니다. 자, 이 사주는 첫세 번째 칸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사주 구성을 보면 이 사람은 을목을 가지고 태어났다. 목인데 이 사주는 목은 양목이 아닌 음목이다. 화초 같은 나무를 갖고 태어났다. 화초, 꽃의 하나에 비일 수가 있습니다. 꽃. 꽃에 해당하는 목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꽃에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가 필요하냐? 병화, 태양이 필요하다. 그리고 수분이 필요하고 흙이 필요합니다. 나무에게는 꽃에는 반드시 태양빛이 필요하고 적당한 물과 그 다음에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소속원을 줄수 있는 토가 있어줘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이 목은 자라지를 않습니다. 만약에 물이 없으면 나무는 자라다 말 것이고 태양빛이 없으면 이 나무는 음지나무가 되고 그리고 태양빛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 화려하다는 것은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화가 없다는 것은 크게 성장하지 못한다는 것을 유추해 볼수 있는 것을 사주에서 말할 수 있습니다. 토가 없다는 것은 나무는 흙에 뿌리가 없다는, 뿌리를 내릴 수 없기 때문에 소속운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을목을 갖고 태어났다. 반드시 이세 가지를 이 사주 안에 비교해 보고 구성이 어떻게 됐냐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사주 보면 을목을 갖고 태어났는데 사주에서 구획 정리를 하게 되면은 지극히 금의 기운이 굉장히 많아 이렇게 봅니다. 금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다. 사유축 금을 갖고 있고 유유금을 가지고 있고 그러니까 금의 기운이 일방적으로 전체를 지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 금은 그다지 필요치가 않은데 금의 기운이 굉장히 많이 있다. 여성에게 있어서 금은 뭘 이야기해 주냐면 금은 이 사주에서는 배우자를 이야기해 주고 일복을 이야기해 줍니다. 아, 사주에 배우자와 일복이 많구나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일복. 배우자가 많다는 것은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다자무자에 걸린다 했습니다. 다자무자. 많이 있는 것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 이렇게, 이런 사주는 배우자가 주변에 여러 남자를 만나도 쓸모 있는 남자는 없다. 이것을 사주에서 보여주는 것이고, 일복이 많다는 것은 일이 전혀 없거나, 해야 할 일이 전혀 없거나, 아니면 일을 하게 된다면, 지극하게 고생을 하는 일을 많이 하게 된다. 또, 모든 일을 혼자 책임지고 가야 하는 상황을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금이 굉장히 많이 있다. 12운성에서 보면, 산은 목욕에 해당이 됩니다. 욕 해당이 되고, 유는 절에 해당이 됩니다. 절. 유 또한 절에 해당이 되고, 얘는 건에 해당이 됩니다. 건. 자, 12운성으로 보았을 때도 사주에서 절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 전체를 가장 중요한 절지에서 지배하고 있음을 사주에서 본다. 어느 것 하나 이 사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것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주 운의 흐름도 전부 다 수기운과 목의 기운 자체, 북방과 목의 기운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 병화가 그 신속에 병화가 있는데 지장간에서 무경병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유 속에 있는 지장간에 신과 합을 해서 병신합을 해서 얘가 날아가 버렸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주는 화기운이 전혀 없다 이걸 봐줘야 합니다. 사주에서. 자, 그러면 이 사주는 뭐냐? 화가 없고 오로지 금의 기운 자체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을목 자체는 이 사주는 을목은 여기 있는 것은 자기에게 도움 세력이 아니라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형제, 비견갑진과 형제와 친구 관계거든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데 왜? 얘를 사목이니까 죽은 나무로 보니까 화초로 보니까 을경합을 하고 을경합을 하니까 자기에게 도움 줄수 있는 상황은 전혀 없다. 쓸모가 전혀 없다. 이걸 보여 줍니다. 단 하나 얘가 대운에서 경과 신이 들어올 때 경이 들어오면 다시 을경합을 가지고 자기들이 묶어가는 거고 신이 들어올 때 을신충 때릴 때이 앞부분에서 그거 하나는 방어를 해주는 것은 있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다시 본래 모습으로서 비견이니까 자기 세력은 나의 기운을 뺏어가는 세력이기 때문에 이 사주는 보면은 어느 한 곳에 뿌리를 두기가 굉장히 힘들다. 이렇게 사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육신을 보겠습니다. 이 사주에서. 이 사주에서 목을 갖고 태어났다. 화가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면 자녀를 상징해 주면서 자녀가 있습니다. 자녀가 가장 멀리 떨어져 있다. 그런데 여기는 할아버지 자리, 할머니 자리에 있으니까 철들은 자녀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병화가, 내가 바라보고 해야 할 병화가 합으로써 제거가 되어 있다. 그럼 뭐냐? 자녀와 기운이 약하다. 이걸 설명해 줍니다. 자,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유금 자체라는 것은 금은 바위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위가 굉장히 큰 바위를 갖고 있다. 사주 구성을 보면, 바윗덩어리와 바윗덩어리가 혼재되어 있는 상황에, 이 사람은 을목이니까 여기에 꽃이 피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꽃이. 계절을 보니까 가을입니다. 가을. 가을의 꽃. 가을의 꽃은 국화꽃이라고 그랬습니다. 국화꽃. 국화꽃. 국화꽃에는 꿀벌들이 날아오지를 않아요. 여기서 꿀벌이라는 것은 꽃에게 영양분과 좋은 기운을 넣어주는 상생의 관계인데, 이 가을철 국화꽃에는 꿀벌이 다니지 않고 풍뎅이들, 전혀 영양없는 것들만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런 때는 뭐냐? 꿀벌 같은 남편은 없고, 꿀벌 같은 남자는 없고, 전부 쓸모없는 그런 남자를, 풍뎅이 같은 남자들만 많이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대한 돌이 누구를 이야기해 주냐? 돌은 배우자를 이야기해 줍니다. 배우자. 배우자의 을목 자체가 고목나무에 매미 하나 붙어 있듯이 이렇게 붙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으로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그냥 여기에 표피에 붙어 있는 경우나 마찬가지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돼 있을 때는 배우자와의 관계가 격이 깨졌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아, 이 사주는 배우자와 인연은 없다 이걸 이야기해줘요. 그런데 유유 사유 사유적 금기운 자체가 굉장히 세 번에 걸쳐서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주는 뭐냐? 삼부 이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새 지아비와 이별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과연 그렇게 설명을 한가?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사주가 배우자는 이 사주에서는 거대한 바위 덩어리다. 본인이 뿌리가 내리기가 힘들다. 또 설령 나비들 벌과 나비들이 날라온다 해도 벌이 날라온다 해도 이때는 꿀벌이 아니고 풍뎅이 같은 남자들만 당신들에게는 찾아온다. 이렇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실제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사주는 배우자를 상징해 주는 거에서 기대치를 못하고 사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사주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태양을 보고 가야 돼요, 태양을.
태양을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이 사주에 병화가 있습니다. 사 속에 병화가 있는데 이 병화가 오로지 내가 바라보고 갈 자녀인데 이 자녀가 엉뚱하게 공부는 하지 않고 탈선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일하게 쳐다봤던 태양빛이 구름 속으로 싹 가려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주는 돌산에 꽃이 피어 있고 들풀처럼 꽃이 피어 있는데 구름은 태양을 다 가려 있고 그러니 얘는 뭐냐면 음지나무가 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해줘요. 음지나무. 사주에서 전체가 돌산이고 태양 하나 바라보고 있는 것이 이 태양이 제거가 되어 있고 운의 흐름에서는 전부 다 북방계를 추운 냉한 기운을 가지고 왔다가 40대, 50대 현재 또 다시 습한 기운을 갖고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를 가지고 한번 육친관계를 다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가, 이 사주는 자녀를 상징하는데 이 자녀가 화기운 자체가 합으로써 이 병화가 제거가 된 현상이다. 그러니까 뭐냐, 믿었던 자녀가 탈선으로 가고 있구나를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 수는 누구냐, 이 사주에서는 어머니를 이야기해 줍니다. 어머니와 학업을 이야기해 줘요. 수가 이 사주에서 뒤져보니까 수가 있냐, 운의 흐름에선 가지고 있습니다. 사주 원판에는 없어요. 그럼 뭐냐, 운이 지나고 나면 이 기운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 사주에서는 수는 어머니를 이야기해 줘. 어머니는 이 사주에서 운에서 이렇게 들어왔다가 운에서 사라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학업에 대한 기운 자체, 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화초는, 꽃은 물이 필요한데 많은 물이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화분에는 적당한 물만 주면 돼요. 많이 주면 뭐냐? 썩게 됩니다. 부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화초가 죽게 됩니다. 그러므로 화초는 적당한 물을 줘야 하는데 이 사주에서는 물 기운과 금의 기운 자체가 어떻게 보면 여기는 오히려 흉신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이 사주에서는 커다랗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어머니가 굉장히 강한 엄마였지 않느냐, 계모 같은 엄마였지 않느냐 사주에서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학업에 대한 기운은 약할 수밖에 없죠. 왜? 이 사주에서는 태양이 화가 떠 있어야 꽃이 피기 때문에, 화가 떠 있어야, 태양이 떠 있어야 꽃이 핀다는 것은 발복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발복이란 것은 학창시절에 공부를 잘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꽃이 피어지 않고 음지 속에 있다면, 어둠 속에 있다면 이 사주는 공부를 잘할 수가 없다. 절대 공부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가 없다. 을목 자체는 무조건 태양이 있냐 없냐, 1년 12달 병화가 떠 있어야 그게 좋은 사주입니다. 병화가 깨짐과 동시에 그 사주는 깨지게 돼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줘요. 더군다나 을목은 가녀른 꽃이기 때문에 을목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예리하고 예민합니다. 그래서 을목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비가, 물이, 오히려 물은 을목에 좋지만은 조금만 많이 줘도 오히려 얘는 부목이 된다. 그러므로 굉장히 을목 자체가 예리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주에서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어머니를 상징해 주는 글자가 있는데 오히려 어머니 기운이 추운 북방계, 그러니까 추운 물로서 이 을목을 키우려고 하니까 햇빛은 없고 햇빛 없는 상태에서 나무에게 그늘진 곳에서 얼음물을 주면서 네가 꽃 피워라, 네가 공부 열심히 하라, 공부 잘하라, 이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어머니는 그렇게를 해왔겠죠. 제대로 공급을 해주지 않고 제대로 격려와 칭찬을 해주지 않으면서 공부 못한다고 혼냈을 것이다, 이 사주는. 그러니까 이 을목은 뭐냐, 유유니까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생활했을 것이다. 마음의 상처를 다 받고 살았을 것이다. 병화가 깨졌다는 것은 심장이 깨졌다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고 병화가 깨졌다는 것은 마음의 상처를 갖고 살았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배우자에 대한 기운이
그러면 배우자 운이라도 좋아야 하는데, 이 사주는 배우자는 더 오히려 여우 피하려다가 호랑이 만난 격이 되는 것이죠. 일찍 결혼을 해서 오히려 배우자를 만나서 잘 살려고 했는데, 배우자는 세상의 건달 중에 낡은 달이죠. 도박하고 온갖 못된 짓다 하고 다니는 배우자를 만난 겁니다, 이 사주가. 이 사주가 이렇게 이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도 본인이 수퍼를 하면서, 조그만 수퍼를 하고 김밥을 함께 팔면서 시골에서 이렇게 해서 돈을 벌려고 발버둥 쳤는데, 그 돈마저도 조금만 벌어놓으면 남편이 갖다 또 가져가서 또한 달이고 두 달이고 두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당장 이혼을 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분이 이혼을 했어요. 두 번째 남자를 만난 거죠. 자, 그 이야기 잠시 제가 해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자, 배우자를 상징해줘.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 사주에서, 아버지가 좀 도와줘야 하잖아요, 이 사주에서. 을목에게 있어서 아버지는 토를 이야기해줍니다, 토. 이 사주에 토가 있느냐? 자, 토를 찾아봅니다. 사주에서 토가 어디에 있느냐? 여기에 기토가 있습니다. 기토. 이 기토는 어떤 토냐? 습한 땅이에요, 습한 땅. 습한 땅, 그늘져 있는 땅. 이걸 비유하자면은 이 사주가 돌산에 있는 상태이고 아버지는 여기에 밭이 있는데 그늘져 있고 전혀 잡풀만 나 있는, 잡풀만 나 있는, 전혀 여기에서는 얘 꽃이 여기다 심어지면 오히려 다른 풀에 의해서 꽃이 영향을 잃고 고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낳았지만, 나를 낳았지만은 전혀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주에서 기토를 상생시킬 수 있는, 지지에서 상생시킬 수 있는 게 없어요. 뭐 그걸 하죠. 누설시키죠. 여기에 병화가 있는데 병화는 또 다시 일로 없어지기 때문에 이 기토마저도 사주에서는 전혀 힘이 없다. 이럴 때는 아버지는 뭐냐? 전혀 힘없는 허수아비 같은 아버지다. 이것을 이렇게 사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형제들 다 있죠. 형제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냐? 형제들도 곧 빠져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이 사주는 주변에 다 누구를 봐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이걸 얘기해 준 거죠. 사주가 참 힘들고 굉장히 악조건에 있는 어떤 사주를 갖고 태어났다. 이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주 전체를 놓고 보면 이 사주는 돌산 위에 핀 꽃이다. 돌산에 핀 국화꽃이다. 한 송이의 꽃이다. 돌산은 누구냐? 배우자를 상징해준다. 배우자에게 절대 꽃을 내릴 수가 없다. 뿌리를 깊게 내릴 수 없다. 자녀를 상징해준 태양은 구름 속에 가려져 있고, 여기서 물은 공급을 해주는데, 물 공급해주면 얘는 오히려 더 거기에서 물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 좋은 영양분도 주어도 소화를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마치 아무리 좋은 좋은 인삼이라도 이 사주에서는 그것을 소화시킬 수 없는 상황에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준 거예요. 물도 가녀다란 꽃이니까 공급해줘봤자 조금밖에 공급되지 않는다. 조금만 오버하게 된다면 바로 을목은 그냥 부패하고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사주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주가 33세에서 43세 사이에 기축 때문에 들어와 있어요. 이축 자체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때 이 사주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목숨을 끊으려고 여러 번 시도했을 것이다. 제가 이걸 본 거지. 이 사람이 또 다시 두 번째 남자를 만났습니다. 두 번째 남자를 만나서 겪는데 그분은 인테리어 쪽 일을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인테리어 일을 하시는데 그분도 뭐냐? 집을 잘안 들어와요. 안 들어오고 돈을 제대로 또 벌고 이렇게 하질 않고 오히려 배우자에게 또 갖다 쓰는 꼴이 되는 거죠. 이분은 그러니까 죽으라고 아껴도 자기가 쓸수 있는 상황이 전혀 되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축 자체는, 축은 본인이 죽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죽겠죠, 이때는요. 축은 제가 한겨울이라고 했습니다. 한겨울의 정점이다 그랬어요. 그축 속에서 아마 굉장히 고통이 심했을 것이다.
그리고 들어오면서 43세에서 53세 경인대운에 들어오니까 인이 들어오니까 그래도 여기에서 병화가 뜨니까 이때는 그래도 어떤 일을 좀 했을 것이다. 이때 인은 인신사회를 갖고 있으니까 역마지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이 활동하고 움직였을 것이다. 제가 설명을 했죠, 이것은. 이때 이분이 많이 움직였어요. 그래도 인 자체가 인유, 인사, 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늘 불안정하고 시비 속에서 살았다. 불안정하고 시비 속에서 살았다. 인유란 것은 이것은 원진에 해당이 됩니다. 원진. 그리고 형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굉장히 고통 여러 가지 또 받았을 것이다. 그래도 이때는 그래도 좀 괜찮아. 왜? 해가 떠 있기 때문에, 어쨌든 해가 있기 때문에, 이 속에는, 지장간 속에 해가 있기 때문에, 이 밑이 좀 따뜻했다, 이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그런데 53세를 넘어가면서 다시 또 신묘가 들어오니까, 신 자체가 병화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혹시라도 천간에 화가 뜨면 병신합으로서 제거하고 있기 때문에,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또 어두운 세계로 또 다시 사주가 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이 사주를 제가 처음 딱 보는 순간 촥 나오는 거예요. 와, 이참 기구하다. 이분에게 어떻게 도와줬으면 좋을까? 어떤 식으로 이 사주를 살렸으면 좋겠는가? 배우자운이 없으면 자식운이라도 좋아야 되고, 자식운이 없으면 건강운이라도 좋아야 되고, 이건 지극히 신약사주이기 때문에 건강 거들났습니다. 뇌혈관 거들났고, 신경성 스트레스 속에 늘 시달리고 있고, 병화가 없으니까, 심장마저도 약한 거고. 원래 이런 사주는 결혼을 안 했어야겠죠.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야겠죠. 만약에 이 사주가 결혼 안 했다면 어땠을까요? 훨씬 나았겠죠. 훨씬. 그런데 이미 그것은 물건너가고 두 번째 남편도 지금은 헤어지고 세 번째 다시 이 사람 만나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왜 남자를 자꾸 찾느냐? 왜 남자를 만나려고 하느냐? 당신에게 남편은 10명을 만나도 좋지 않은데 왜 남자를 만나려 하느냐? 약하니까 그래요. 약하니까 혹시라도 약하니까 좋은 사람 만나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53세, 63세에 묘가 들어와 있는데 이때 과연 좋은 남자를 만날 수 있는가?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럼 이런 사주는 그런 거에 걷지 말고 을목 자체라는 것은 원래 을목은 을은 예리하고 예민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손맛이 있어요. 손기운 자체가. 오로지 뿌리를 낼수 있는 것은 시지의 묘의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근데 묘는 그래도 연살 도화살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가지고 여기를 할수 있는 것은 이 사주는 미에 관련된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거 원래 이 미용에 관련되면 했으면 굉장히 좋았을 것이다 했는데 이분이 지압에 대한 자기 능력을 굉장히 갖고 있다. 지압. 제가 그래서 바로 이것은 지압이, 그러면 지압이다. 지압을 가지고 오히려 건강을 챙겨주는 일을 하고, 오히려 그걸 좀더 확대해서 나중에, 미용 쪽까지 함께 겸했으면 좋겠다. 이걸 이 사주에서 설명을 해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 중요한 것은 이 사주에서 이렇게 전체가 다 어느 하나 자기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는 이런 사주들. 자, 이런 사주들을 상담할 때 어떤 식으로 도와줘야 하는 건가? 어떤 식으로 이런 사주를 설명해 줘야 하는가? 전딱 하나입니다, 이런 사주는. 자신을 위해서. 오로지 자신. 자신을 위해서 이런 사주는 살아야 합니다. 그 누구를 또그 누구에게 기대를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사주는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와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겠지. 비견겁제가 이렇게 다 있지만 이건 전혀 도움되지 않습니다. 다 허수아비 드립니다. 그러면 이런 사주들은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상책이다.
내가 자녀에게 최선을 다했을 때는 자녀는 나중에 본인이 죽고 난 다음에 자녀는 평생 죄인으로 살게 될 것이다. 왜? 자기 자녀가 본인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 바에는 차라리 자녀에 대해서 적당히 선 그어줘라. 그럴 때 자녀도 부담이 좀 덜할 거 아니느냐. 그리고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다 보면 오히려 조금은 건강해질 것이다. 문제는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사주가 도움을 얻고 거기에서 풀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착오다. 절대 그럴 수가 없다. 자신을 믿고 가라. 자신에게 투자하고 자신에게 맛있는 것은 모든 것 본인 중심으로 다 하라. 이 사주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자신에게 잘해주는 것은 자신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은 원래 인수가 있어줘야 합니다. 인수가 있어야 수생목이니까 뭔가 내가 배우고 나한테 최선을 다하고 나에게 잘 입혀주는 것인데 수가 없으니까 본인에게는 굉장히 인색하다는 것을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이 사주는 주변에 그 누가 육친 관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미대할 화 기운도 꺼져 있고. 자, 그러면 이런 때이 사주는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만약에 명략 공부하시는 분이라면 이런 사주에게 어떤 식으로 53세에서 63세 사이에 또 다시 신묘대운이 들어오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지극히 사주가 약하다. 사주가 이렇게 굉장히 허하게 있을 때는 오로지 자신을 위해서 자신만 믿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 과욕을 부려서는 안 됩니다. 과욕 부릴 사주가 있고 과욕 부리면 안 되는 사주가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과욕을 부리면 안 되고 오히려 그냥 조용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봅니다. 잠시 하나의 사주를 풀어봤습니다. 참 우여곡절 많습니다. 사주 구성이 이렇게 좀 약할 수 있구나. 이렇게 사주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